예, 세계적인 사진 대회에서 상을 받은 독일 사진 작가가 자신의 출품작이 인공지능 AI의 작품이라고 폭로한 뒤에 수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년의 여성이 젊은 여성 뒤에서 어깨를 붙잡고 어딘가 응시하는 이 흑백 사진. 독일 출신 사진작가 보리스 엘다크젤이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즈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이 사진전은요, 세계 사진협회가 후원하는 세계 최대의 사진대회 중 하나거든요. 해당 작품은 크리에이티브 오픈 카테고리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엘다크젤이 AI가 만든 사진이라며 상을 받지 않겠다고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진전이 AI 이미지 출품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작품을 출품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진으로 봐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진계에서 폭넓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세계사진협회도 엘다크젠이 수상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를 이번 대회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